아니 생각해보니까 이런 병들이 숨지 말아요, 산색아.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우리는 숨은 적도 없고, 우리는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원한다. 네,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일단 16층 기술 스캇입니다. 기술 스캇이고요. 자, 네. 일단은 기술 스캇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또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과충전 배터리나 펄스파이어 같이 시너지를 묻히고 네네. 기동타격이라는 이동기와 공속이 있는 잡어플을 한번 굴리고 네. 그리고 드론과 머신건 스킬 하나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스킬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스킬은 합작딜 혹은 또 다른 드론 스킬을 쓰면서 계속 캐릭 사이클을 굴리는 캐릭입니다. 스킬이 좀 스피드하게 굴러가겠네요. 자, 이거 아발란체가 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빠른 준비 투포를 활용해서 네. 무한 아발란체라는 어떻게 보면 기괴하지만 틀을 친 그런 딜 구조를 가진 스카우터가 나왔는데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어깨빵을 딱 치면은 쿨감이 돼요. 그 쿨감과 고신속의 쿨감과 고속홍염의 쿨감을 활용해서 네. 쿨이 제로가 되는 뭐 아발란체가 D키에 났다 하면은 모든 스킬 뭐 W2를 누르면서 WD, DED 이런 식으로 D를 계속 누르는 아, 스킬이거든요. 네네네. 빠준 투포가 지금 삭제되면서 기본 쿨감이 4초가 줄었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무한 아발란체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네, 이제는 아예 안 됩니다. 너프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의도가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 아발란체 카운터가 들어가면서 기존 16초이던 쿨을 12초로 바꿨거든요. 네네. 카운터 스킬인데도 딜 스킬 쓰면서 쿨감이 줄었으니까 카운터가 필요할 때 쿨이 돌지 네. 않겠느냐라는 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PVE 증가량을 24% 증가시킨 대신에 네. 그 약점 포착이라는 트라이포드율을 아예 없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발란체를 배터리 수급용이랑 카운터용으로 써라. 네, 이렇게 바꿔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번에 합작 스킬이 하나가 패치된 걸로 봤거든요, 제가. 이건 에버도 건들긴 했는데, 네. 네네. 이거 지금 상향이죠? 그쵸?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무조건 상향이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기술 스카들이 어나일 쓰나요, 지금? 테스업에서는 쓸만한 것 같은데, 이제 네. 본섭에서는 딜 자체가 높지 않아요. 이제 SMG 네네. 스킬이 1이라고 치면은 네. 드론 스킬이 한 1.2에서 1.3 정도의 딜을 가지고 네. 드론과 SMG를 같이 쓰는 게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면 합작 딜은 드론과 머신건으로 섞어서 쓰는 스킬인데, 이제 합작 딜이 1.2와 1.3 사이에 있어요. 어나일은 심지어 드론보다 약해. 그러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네. 드론하고 서브머신건 스킬을 합친 데미지급이 나와야, 오히려 그 이상이 나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스킬 하나의 피해량을 75%까지 땡겨서 이걸 패치했다는 거는 기존에는 얼마나 개벌레였겠어. 근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약포 버렸어요. 약포 또 아, 없앴어요. 또 약포가. 또 그렇게 됐네요. 예. 카펫이라는 것도 기존에 썼나요? 이거 제 기억으로는 안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카펫 자체가 8발을 총 떨구는데 앞에 두 발은 절대 맞출 수 없는 구조고요. 네. 네발 정도를 버리고 네 발을 맞추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쓰는 딜 스킬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약해요. 그러니까 저 카펫은 아예 쓸 수가 없는 스킬이에요. 이거 저도 짤을 본것 같은데, 이게 카펫인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님들? 지금 엉덩이에 붙어서 쓴 겁니다. 이런 스킬이에요. 지금 이거를 지금 상향을 해준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 스카 스킬의 현 시점이고요. 개인적으로 총평을 하자면은 네. 가지튀김이었다. 솔직히 튀김 맛있거든요. 보면은 다딜 증가밖에 없어요. 근데 튀긴 게 가지다.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딜 사이클은 괜찮아요. 문제는 딜 사이클 말고 딜을 할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즉각 1이나 즉각 3을 채용했을 때 3300과 3600이 정도밖에 안 주는데 네. 배터리 통을 스킬 하나 쓸 때마다 600, 700씩 나간다. 단심에 좀 묶여 사는 캐릭터라고 봐요, 저는. 나중에 만화로 바꿔달라고도 말을 못 하는 게 이거 네. 만화로 바꾸면 자꾸 스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악몽 쓸수 있으면 좀 바뀌지 않겠어? 떡상할 수 있겠어? 라고 물으시는데 저 머신건 스킬은 또 만화를 안 써요. 악몽 아. 효과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배터리로 이득 보는 거 하나는 프로킬 잡으러 갔을 때 걔가 뿜는 증기에 배터리가 안 탄다. 만화만 탄다. 이거 좀 좋아요. 거의 부처님이 되신 것 같은데. 기술 스카의 고점을 제가 보기엔 막아놨다는 느낌이 드는 게 한각 집에 구원 심지어 사멸도 써봤거든요. 네. 기습에다가 놓고 이게 웃긴 게 어나일레이션이랑 아발란체랑 전술 사격은 백어택이에요. 얘 타대도 못 가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런 병신 캐릭이 어쨌든 백어택이 3개가 있는데 요걸로 사멸을 가도 귀신같이 천만 대가 나와요. 제가 보기에 이 패치한 사람이 되게 쓰잘알릴 수도 있어요. 기술 스카의 고점을 제한시켜서 니네 뭘 바꾸고 그래 지금 가던 대로 해 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합작딜을 좀 늘려주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다. 노각지배가 아직 막힌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신속 1800을 주면 쓸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합작딜을 아예 다 버리는 그 스킬이 제일 DPS가 높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로는 합작 네. 스킬에 있어서 좀 개수를 변경을 해주는 게 맞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어떤 개선안이 아닌가.
유산스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패치가 없어요. 있다면은 카운터 어택 위치가 바뀌었죠. 스킬 위치가 버스트 블로우로 카운터 치는 게 이게 맞나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유산 스카우터로 제대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엑셀리오민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스킬이고 그렇죠. 쿨다운이 9초짜리입니다. 네네. 근데 버스트 블로우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스킬이고 10초짜리 스킬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선딜 후딜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유산 스카우터 자체가 딜 사이클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무조건 스킬을 때려 박아야 되는데 엑셀리오민 같은 경우에는 패드에서 딜을 하다 살짝 멀리 있어도 카운터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원거리 스킬이다 보니까. 네. 근데 버스트 블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딜로 길어서 스페이스 누르고 버스트 블로우를 써도 기존에 됐던 카운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버스트 블로우는 사람들이 딜 사이클 할 때 약간 필러기로 쓰고 네. 엑셀리온 빔은 주 스킬이니까 엑셀리온 빔 카운터 말고 차라리 버스트 블로우에 넣자라고 이제 개발자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진짜 약간 네.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네네네.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된 건데 네. 그거 말고 별다른 언급도 없고 기술 스카우터에 대한 말만 있지 유산 스카우터에는 말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산 스카우터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래요? 방금 카운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산 스카우터가 변신을 하고 나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파켓스틸이 뭔지 아세요? 버스 블로우예요. 근데 아. 거기에 카운터 어택 효과를 넣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누마탄을 돌 때 버스터 블로우가 카운터로 넘어가게 되면 버스터 블로우를 쓰고 이제 파괴 스킬을 던질 게 없잖아요. 네. 혹시나 파티원 중에 누군가가 넉백이 됐거나 죽어서 파괴를 못할 상황이면은 우리 유산 스카우터 같은 경우에는 변신을 풀고 레이저 커팅이라는 스킬을 써서 딜로스가 유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부를 갔을 때 어떤 기믹이나 패턴을 할 때 무조건 변신을 풉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네. 사관문에서 패턴 수행할 때 무력화를 순간적으로 넣어야 되거나 구슬 부시고 그 노랑색 먹고 나서 무력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무조건 변신을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부 육관문에서는 잡기 팬터도 있잖아요. 네. 거기서 내가 방금 변신을 했어. 근데 잡힐 사람이 나밖에 없어. 제가 잡히잖아요. 바로 변신이 풀려요. 유사한 싱크 스킬 지속 시간이 20초인데 20초 전에 변신을 풀리면 돌려받는 게이지가 엄청 줄어듭니다. 그래서 딜로스가 20초 넘게 나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개발자분들께서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널리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이 유산 스카가 또 많이 올려치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적용이 되지 않았나. 저는 제가 유산 스카의 거의 고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고점이죠 이 정도면. 예. 근데 DPS가 1300만 1270만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어구강화를 다 25강을 하더라도 유의미한 딜 상승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발탄 뭐 비아키스 뭐 쿠쿠 이런 데에서 이제 절압 단계에서는 정말 좋은데 실제 고점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는데 사실상 이런 불합리함이 있다. 이제 앞으로 그런 패치가 좀 돼야 되는데 인식 때문에 패치의 활로가 좀 닫힌 듯한 느낌도 있고 숨지 마라 유산 스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유산 스카들도 같이 피해보는 사람들이다. 기술 쓰기 더 힘든 건 알아요. 저도 얘는 진짜 잊혀진 클래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제 유산으로 넘어온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유산도 같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스카우터랑 클래스 자체가 지금 인식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었고요. 재미삼아 나왔던 그 숨지 마라 유산 스카 밈으로 인해서 앞으로 벨페 논외로 치부될 확률이 조금 올라간 거에 대해 그런 불안감 뭐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